지난 주말 러시아 모스크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광장에 모인 이들은 무장한 경찰에 맞서기 위해 서로를 의지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대열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도 이어집니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하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쓴 이유, 바로 나발리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나발리는 작년 8월 독극물 테러를 당해 쓰러진 후 독일에서 치료를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난 17일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나발리. 그가 구금 직전 올린 영상은 이번 시위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Выходите на улицы. Выходите не за меня, выходите за себя и за своё будущее. 나발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는 수도인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영하 52도의 혹한 속,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는 야쿠츠크에도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120여 개 도시에서 최소 11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한 이번 시위.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들이 바라는 건 나발리의 석방만은 아닙니다. 나발리는 푸틴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호화공전을 지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사생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Кто не может понять, как же на кривоногих, когда-то работавшей уборщицей, свалилось такое счастье? А счастье вот оно.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издание «Проект», родила от него дочь Елизавету. 푸틴의 내연녀가 1억 달러 자산가가 됐다는 의혹. 그의 딸로 지목된 엘리자베타의 호화스러운 생활이 알려지며 러시아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 타격을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해 물가가 치솟으며 생활고를 겪은 러시아 국민들. 이 와중에 드러난 푸틴의 비리 의혹이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부인하고 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한 푸틴. 하지만 지난 수요일 경찰이 나발리의 아파트와 사무실 등을 강제 수색하며 논란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발리의 친동생 올레그를 비롯한 나발리의 측근들도 체포됐습니다. 시위를 조장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방송은 이번 시위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посольство США заранее вывесило на сайте, в каких городах и где именно будут собираться участники вообще-то незаконных акций. 미국 대사관이 시위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는 겁니다. Мы расцениваем эти действия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как груб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нашей страны. 내부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러시아 정부.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Make it clear to Russia that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ir behavior, whether it's Navalny, whether it's the solar winds, or whether it's reports of bounties on the heads of
of Americans in Afghanistan. And I will not hesitate to raise those issues with the Russians. 내일인 31일 나발리 석방요구 시위는 러시아 전역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위가 푸틴의 장기 집권과 미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